시작하겠습니다. 네, BJ 쭈니의 향기 나는 정책자금 네 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역시나 연합회님 빠지지 않고 저번 주도 감동했어요. 그 출근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딱 오셔가지고 네, 세번 치셨다면 저는 한열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별풍선을 주시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그 별풍선 캐릭터들은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네. 봐도 봐도 질리지가 않아요. 네. 자,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 제가 항상 제 방송은 재밌어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목차를 보시면요. 처음에 벤처기업. 벤처기업. 아,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역시 이게 거듭거듭되면서 제가 한그 10번 이상 되면 말이 많이 늘것 같아요. 연합회님이 있으니까, 네, 오늘, 아닙니다. 자, 미래에는 물음표 두 개. 물음표가 두 개예요. 궁금하죠? 연합회님 저 끝날 때까지 가시면 안 됩니다. 네. 오늘은 조금 출근을 지원하시길, 네, 이렇게 양해 바랍니다. 네, 3D 프린트, 네, 그 다음 추천 과제. 예, 항상 마지막에는 추천 과제가 있죠. 네, 자, 벤처 기업. 자, 아, 감사합니다. 연합회님. 네, 이렇게 벤처 기업이라 하면, 네, 그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창조적인 중소기업. 근데 거기에는 도전이 있어요. 그래서 벤처기업이에요. 네, 이렇게 연구개발형 기업, 기술 집약형 기업, 보험기업 이렇게 부르면서 한편으로는 위험기업이라고도 부릅니다. 네, 도전이 있으니까 위험하겠죠. 네, 벤처기업 협회는 개인 또는 소수의 창업인이 위험성은 크지만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 수익이 예상되는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오늘, 근데 제 메인은 다음에 있습니다. 항상 이게 벤처기업이 메인은 아닙니다. 오늘은 그 사회 미래에는 물음표 두개 있죠. 그만큼 신선한 주제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벤처기업은 아주 그냥 그 일각에 불과해요. 그냥 제 방송에 보면 일각에 불과합니다. 네. 빙산의 일각이죠. 네. 네. 향기 나는 정책 자금. 맞습니다. 방송에 향기가 나요. 이거는 그냥 뭐 벤처기업의 네. 벤처기업의 뭐 이렇게 처음 나온 그런 거라고 볼수 있죠. 네. 아우, 말이 살짝 꼬였네요. 네.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벤처기업은 저번에 말했듯이 플랫폼. 말했죠. 저저번 방송 때 우버택시랑 에어비앤비. 참그 요즘에는 그쵸. 역시 연합회님. 연합회님 짱. 감사합니다. 심쿵. 올라오는 순간 심쿵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연합회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방송이 더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에어비앤비나 그 우버택시 같이 택시를 소유하지 않고 숙박 시설을 소유하지 않고 그러고서도 저희 그 사업체가 돌아가는 이 플랫폼으로 사업체가 돌아가는 거를 말했죠. 저저번 방송 때. 네, 저는 그 벤처가 최고인 것 같아요. 플랫폼. 네. 플랫폼은 망해도 참 좋은 게 이렇게 차량이나 뭐 숙박시설이 없는 뭐 에어비앤비나 우버택시 같이 이런 데는 망해도 뭐큰 손실이 없어요. 뭐그 서버 망 그런 거나 아니면 뭐 퇴직
퇴직금? 뭐 직원들 퇴직금 이 정도? 걱정할 정도? 뭐 굳이 그렇게 큰 손해는 없는 것 같아요. 대신 그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엄청난 소득을. 네, 그쵸. 공유. 요즘에는 소유의 시대가 아닙니다. 공유입니다. 참 공유가 많이 뜨는 것 같아요. 이래저래. 네. 맞습니다. 아, 역시 별풍당담님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